참사 나흘째인 오늘 희생자들의 발인이 시작됐고 중상자 한 명이 또 사망했습니다. 손목에 결착된 그 노크를 풀었는데 시간이 조금 다소 지체된 건 사실입니다. 경찰은 병상 환자 결박에 위법성이 없는지 조사합니다. 어젯밤 대구의 한 병원에서도 불이 나 놀란 환자와 의료진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서울의 한 성당 주차장에선 후진하던 승용차가 신도들을 덮쳐 한 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돈만 주면 만들어주는 가짜 홍보 영상이 급성입니다. They won Michelin Guide One Star. Remember, Chosen Chicken, World's Best Chicken. 투자자와 소비자 울리는 가짜 마케팅, 추적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 비서관이 북미 대화 설득을 위해 오늘 비공개로 미국에 갔습니다. 미 국방부는 평창올림픽이 비핵화 목표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